그러나 내 아이야. 일어나 네 승리들에게 영광을 보듬어라. 나는 조월치 군단의 영원한 의지이며 너는 날 숨기기 위해 창조되었다. 내 나라의 가장 뛰어난 정신체들 곁에 두었으니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흡수하라. 하지만 네 임무는 그들과 다르다. 그들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내 의지를 실현해야 하지만 넌 단 하나의 과업만을 맡게 될 것이다. 나는 지금 나에게 이상적인 자식이 될 생물을 발견했다. 지금도 그 존재는 번데기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군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. 번데기를 보살피며 그 안의 생물이 어떠한 해도 있지 않게 하라. 자, 이제 가서 내 소중한 존재를 지켜라. 부화장은 모든 저그 서식지의 심장이다. 부화장에서 지속적으로 애벌레를 생성하고 이 애벌레를 변태시켜 다양한 전사와 수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이제 일벌레를 만들고 자원 채집을 시작하라. 대군주는 너의 병력을 통제한다. 병력의 규모가 커지면 대군주를 더 부화시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. 광물이 아주 많고 애벌레를 선택하고 대군주로 변태시켜라. 일벌레가 직접 변태하여 이런 구조물을 생성한다. 하지만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. 마지막 남은 일벌레까지 구조물로 변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. 지을 수 있는 건 부화장뿐이다. 나는 자스다. 나 역시 초월체를 섬기는 정신체다. 번데기와 군락지를 위협할 수 있는 소수의 대란 잔당을 발견했다. 놈들이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.
Yeah.